수사쟁이죠. 오늘 알아볼 건 팬싸매너가 좋은 아이돌. 첫 번째는 B2B의 이창섭인데요. 창섭이는 팬싸에서 한번 만나고 나면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다정함에 치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팬들을 만나는데도 한 명 한 명 마치 단 한 사람만 만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주고 몸이 불편한 팬마저 챙기며 팬들에게 선물을 받으면 리액션까지 멋지게 해줘 선물할 맛이 나는 아이돌로도 유명합니다. 창섭이를 경험하고 나면 다른 팬싸에는 차마 가지 않을 정도로 중독적이라고 하는데 언제나 팬들을 배려하는 멜로디의 사랑스러운 차프서프 창섭이 화이팅! 두 번째는 아이즈원의 이채연인데요. 채연이도 팬서비스가 좋기로 엄청 유명한데 팬싸에 가서 실제로 만나보면 엄청 다정하기 때문에 다른 멤버 때문에 갔다가도 팬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팬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힘이 나게끔 응원까지 해주는데 팬을 위해서 즉흥적으로 춤까지 췄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팬싸에 오니 채연이는 걱정을 하면서 대체 몇 장을 사서 당첨이 된 거냐며 중학생의 지갑 사정까지 걱정해줬는데요. 언제나 다정하게 팬들을 대해주는 위즈원의 영원한 째온 채연이 화이팅! 세 번째는 뉴이스트의 황민현인데요. 민현이도 팬싸 매너가 좋기로 유명한 아이돌인데 화면만으로 접한 팬들은 팬싸에서 실물을 본 후 진짜 후각이 나서 기절할 것 같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팬들 한 명 한 명에게 진심 어린 눈빛을 발사하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심장이 남아나질 않는다고 하는데 손까지 꼭 잡아주는 세심한 배려 때문에 한번 민현이를 경험하고 나면 저절로 홍보대사가 된다고 합니다. 우주 최강의 다정함을 자랑하는 러브들과 워너블의 황제 민현이 화이팅! 네 번째는 엑소의 첸인데요. 종대도 팬싸에 가면 잊을 수 없는 아이돌로 유명한데 다른 멤버의 팬이라서 엑소 팬싸에 갔다가 종대의 스윗함에 반해서 체가 바뀌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웃는 얼굴로 팬을 지그시 바라보며 사인을 해줘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팬싸에서 자주 본 팬들은 모두 기억해주고 팬과 연애하는 기분까지 느끼게 해줄 정도로 다정함의 끝판왕인데 팬에게 귀엽다고 예쁘다고 말해준다고 합니다. 스윗한 남친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는 엑소엘의 영원한 젠틀맨 종대 파이팅! 다섯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비인데요. 태영이는 팬싸 매너계에서 소문난 기공자로 유명한데 팬들은 팬싸 갔다가 태영이에게 입덕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난기는 있지만 냉미남 같은 비주얼에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막상 팬싸에 가면 팬과 거리를 두지 않고 다정하게 챙겨주며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스킨십까지 해주곤 하는데요. 가끔씩 태영이가 해주는 윙크나 볼터치에 심장마비 수준까지 가는 팬들마저 있을 정도인데 엄청나게 많은 말을 준비해도 태영이의 얼굴을 보면 잘생기면 너무 놀라 까먹게 된다고 합니다. 말을 버벅거리며 잘못하는 팬들에겐 손을 꼭 잡아주며 행복한 웃음을 지어준다고 하는 아미들의 사랑스러운 윈드프린스 태영이 화이팅! 여섯 번째는 여자친구의 예린인데요. 예린이의 팬들은 예린이가 낯가림이 심해 멘트 준비를 안 하면 처음에는 어색해하면서 약간은 뻘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먼저 말 걸어주며 대화를 잘 유도한다고 합니다. 만약 자기 때문에 입덕했다고 말해주는 팬들에게는 애교마저 잘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한데 아낌없이 귀엽고 예쁜 미소를 하며 애교를 보여주는데 팬들은 진심으로 감동을 한다고 하는데 팬들이 준 음식도 맛있게 먹고 선물을 줘도 리액션을 가장 크게 해준다고 합니다. 장난도 잘 받아주고 다양한 표정을 자랑하는 버디들의 영원한 홍삼님 예린이 화이팅! 일곱 번째는 세븐틴의 민규인데요. 민규는 팬싸에 가면 팬들 심장을 고장내는 멤버인데 엄청나게 비현실적인 잘생김에 한번 놀라고 생각보다 훨씬 귀엽고 다정해서 심장이 남아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스킨십을 해주며 선물을 받고 나면 누구보다 좋아한다고 하는데 대화까지 섬세하게 잘 챙겨준다고 합니다. 또 얘기하다가 시무룩한 상황이 나오면 특유의 민무룩한 표정을 볼 수 있어 귀엽다고 하는데 팬싸에 여러 번 온 팬은 얼굴까지 기억해준다고 하는 캐럿들의 사랑스러운 말티즈 민규 화이팅! 여덟 번째는 트와이스의 사나인데요. 사나는 기억력이 좋은 아이돌로 유명한데 팬싸에 한번 온 팬들은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합니다. 팬들에게 장난도 잘 걸어주고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한국인으로 착각할 정도라고 하는데 선물을 주면 리액션도 크게 해주고 상황극을 요청하는 팬에게도 잘 받아준다고 합니다. 실물을 보면 할 말을 까먹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매력을 자랑하는 원스들의 4차원 엉뚱소녀 사나 화이팅! 아홉 번째는 엑소원의 김요한인데요. 요한이는 아직 자기가 스타인 줄 모르고 팬들 한 명 한 명을 사석에서 본 지인처럼 대해준다고 하는데 팬들이 손이 떨린다고 하면 손잡아줄까요? 하며 다정하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팬이 요청하는 것을 매니저가 막았을 때 요한이는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며 번외하겠다고 할 정도로 팬들을 생각하며 귀엽고 사랑스러운 표정을 잘 보여준다고 하는데 세상의 머금이를 다 끌어다 쓸 정도로 매력이 넘쳐나는 원잇들의 사랑스러운 김먹을 요한이 화이팅! 열 번째는 마마무의 문별인데요. 문별이는 팬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것으로 유명한데 어색하더라도 빼지 않고 최선을 다해줘서 팬들은 무척 좋아하고 만족해한다고 하는데 청각장애를 가진 팬 한 분이 문별에게 노트를 줬을 때 한 장도 빠짐없이 다 읽고는 용선이에게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수와 함께 포옹까지 해주며 엄지척은 물론 세상 좋은 미소까지 지어줬다고 하는데요. 황당한 드립을 쳐도 센스있게 받아쳐주는 무모들의 영원한 문다정 문별이 화이팅!
11번째는 레드벨벳의 슬기인데요. 슬기는 팬싸에서 스윗함이 넘쳐나는 걸로 유명한데 팬싸에 온 팬들을 위해 좋은 핸드크림을 발라와서 진심으로 악수를 잘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기 만점인 곰사인을 통해 매력을 뽐내고 팬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팬들은 슬기의 달콤한 멘트에 심장이 남아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는 러비들의 사랑스러운 곰돌이 슬기 화이팅! 지금까지 팬싸 매너가 좋은 아이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스타 재밍 쪽은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